안녕하세요. 김영수TV의 김영수입니다. 3월이 되면 봄을 알리는 꽃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습니다. 매화, 산수유, 벚꽃, 진달래, 개나리 등등. 그중 3월의 봄을 가장 알리는 꽃은 남력의 매화일 것입니다. 오늘은 남력의 매화를 보기 위해 강양 매화 마을에 왔습니다. 매년 3월 초에 일주일 정도 큰 규모의 축제가 열리는 곳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축제 행사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축제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매화 꽃 구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꽃 구경을 하셔야겠죠. 내비에 강양 매실 축제 찍고 오시면 되고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차량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축제 행사 취소로 노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점심은 매화 마을 안에 있는 식당에서 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강양 매화 마을은 굉장히 넓어서 다 둘러보시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길이 없어서 비로 같은 길을 따라 이리저리 다녀야만 합니다. 각 곳마다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천천히 구석구석 다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강양 매화 마을에서 꼭 가보셨으면 하는 세 곳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전망대 정자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양 마을 전체를 다 둘러보실 수가 있고 섬진강을 배경으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입니다. 전망대 정자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길을 따라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커다란 바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제가 서 있는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망대 정자 왼쪽으로 가시면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 오른쪽 길에 보시면 대나무 숲과 매화밭 사이에 임도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대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식당이 있고 강양 매월의 상징인 장독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으로 강양 매화 마을의 풍경을 감상하시겠습니다.